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천연 밀라 캔들입니다. 천연 밀라 캔들, 밀라초입니다. 허니 캔들이고요. 그리고 이 심지 있잖아요. 심지는 두껍습니다. 일반 심지가 아니고 프리미엄 천연 스모크리스 심지입니다. 이거 이번에 구매하면서 여러 업체들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이 대부분이 스모크리스 심지를 쓰더라고요. 다른 거는 이제 파라핀 처리가 돼가지고 그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. 그리고 당근초의 경우는 불이 너무 세면은 심지를 최대한 좀 짧게 잘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얘는 220g이고요. 220g. 그리고 트라이트는 3에서 5시간 정도 태울 수 있다고 하고 저절로 이제 꺼진다고 합니다. 한번 사용하면은 그냥 계속 쭉 켜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. 100% 핸드메이드고요.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을 해서 보내줍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초가 좀 많이 단단해서 오기 때문에 너무 춥잖아요. 그러니까 집 안에서 조금 상온에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태우시면 조금 더 향긋한 향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염에 좋잖아요. 저 몰랐습니다. 근데 이미 비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일반 초를 쓰면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밀랍초로 이미 쓰고 계시더라고요. 사실 고가입니다. 제가 봤을 땐 비싼데 그만큼 또 좋으니까 비싸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 이거 벌집 있잖아요. 이 벌집 그것을 수입해서 쓰는지 아니면 직접 양봉한 집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한번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초몽을 하고자 지금 불을 켰고요.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초몽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